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립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30절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니라 하면서 모세가 한 가지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시원한 비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채에 자라나는 식물의 비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 비와 같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뭐 하나님 말씀 하나 받았다 그래서 뭐 우리가 확 변하고, 예, 하나님 말씀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막 확 힘을 얻고 막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마치 나무에 내리는 하나님 말씀 비 같아요. 계속해서 비를 맞아야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고, 그렇죠, 영양분을 얻게 되죠. 예. 근데 하루아침에 뭐 비 맞았다 그래서 확 자라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는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비를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 나무는 서서히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 단번에 뭔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비 맞듯이 맞아야 된다. 식물이 비를 맞듯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식물이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식물이 비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겠죠. 예,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서히 식물이 말라지고 결국엔 죽게 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 우리 영혼이 말라지게 되는 거다. 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은 뭐 하루아침 뭐가 될 거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꾸준히 매일매일 계속해서 식물이 비가 맞듯이 물이 필요하듯이 계속해서 그것을 체험을 입으면 자라나고 변화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또 모세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도다. 6절에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냐는 거예요. 아버지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서 제대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렇죠? 아까 읽었던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냐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지. 예. 그 나를 만드셨어요. 예. 그렇다면 정말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서 제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정확 명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노래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렇죠? 연대를 기억하라. 그건 뭐냐면요, 역사 속에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특별히 어떤 역사냐면 그냥 세상의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역사를 되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렇죠? 예,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예, 역사를 잃어버린 세대는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역사를 잃어버린 세대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우리 모두에게 각 가정에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 스스로가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물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가르치라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그래서 기억나게 해야죠. 그렇죠? 특별히 어떤 역사냐.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시는 광야에서 만나시고요. 이들이 종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호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걸 간증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호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는가를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네. 또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죠? 독수리가 새끼를 지켜주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독수리가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훈련시켜서 높은 곳에 떨어지게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독수리가 확 내려와서 어떡합니까? 자기 날개로 자기 새끼를 받아줘요.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날게 하고 스트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러나 늘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자녀를 끝까지 지켜주는 그 독수리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고 날 지켜주시는 것이 없을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딱 잡으셔서 다시 안전한 곳으로 이끄세요. 네. 그러나 우리로 날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것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간증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바로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 여러분들 내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내 세상이 다른 세상에 있는 돈 때문에 돈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간증은 항상 뭐가 되냐면 한 분이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역사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것뿐 아니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에 소의 엉킨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또 포도주의 즙을 술을 마시게 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온갖 소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조이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렇죠? 그냥 포도를 주신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나와서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인조해 하시기는 하나님이거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를 속박하시고 속박해하고 답답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안 되게 하시고 뭐 그런 하나님을 보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스리고 인조해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인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제대로 볼 수 있는 우리들. 바로 그것이
제대로 된 역사관을,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는 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식물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비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의 역사관을 가진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제목은요, 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해달라. 풍성이 적시워져서 날마다 자라고 변화돼서 열매 맺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놀라운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조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달아 간증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바른 신앙의 역사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비와 같은 말씀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 비에 날마다 적셔져서 늘 풍성하게 메마르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당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것이 나로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바른 역사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인조하게 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늘 기억하게 하시고 제대로 가르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런 제대로 된 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